네, 오늘은 오지토 시멘트 믹서를 개봉하고 조립하는 언박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믹서를 사게 됐습니다.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싸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버닝스에서 260불 정도 주고 구입을 하게 되었고요.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800불부터 시작해서 한 1500불 사이 정도 하게 되는데, 그에 반해 너무나도 저렴한 이 제품, 쓸만한지 살만한지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지토 브랜드를 생각할 때 저렴한 브랜드, 한두 번 쓰고 버릴, 고장나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 아직 사용을 안 해봐서 그 생각이 바뀔지 모르겠는데, 제품 번호는 CMX120 이고요. 구성품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설명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바퀴를 만들어야 합니다. 브라켓 안쪽 구멍에 스플릿 핀을 넣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핀이 다시 빠지지 않게 끝을 구부려야 합니다. 그리고 와셔를 넣고 바퀴를 넣고 또다시 와셔를 넣습니다. 두 번째 스플릿 핀을 마지막 구멍에 넣고 구부려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만드는 거 엄청 쉽게 되어있네요. 어느 정도 공구에 관심만 있는 분들은 충분히 만들 수 있을 만한 수준입니다. 쉬워요. 마셔 놓고 봉지에 다 이렇게 알파벳이 적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A, B, C, D 어떤 볼트 너트를 사용해야 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B를 해야 되니까 이거네요. B. 이 본체에다가 이제 하는 건데 딱 적혀있네요. 휠, 브래켓, 서포트 렉. 그러면 이거는 서포트 렉이니까 서포트 렉에 넣고 B봉지의 볼트 두 개를 서포트 렉과 프레임을 통과한 후 와셔와 스프링 와셔를 각 볼트에 끼웁니다. 집에 다들 이 정도 장비는 갖고 있으시죠? 다 있잖아요, 이 정도는. 맞죠? 그다음 반대쪽도 이제 아까 만들었던 와셔는 순서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여기 그림 보면은 순서가 나와 있어요. 그냥 그대로 그려져 있어요. 그대로 따라서 넣으시면 돼요. 드라이브 샤프트 브라켓을 드럼축에 넣고 42mm 링을 브라켓 안쪽에 넣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들어서 만들어 놓은 브라켓 위에 끼워 넣습니다. 볼트를 프레임 구멍과 구동축 브래킷 구멍에 넣고 스프링 와셔, 와셔를 넣고 너트로 고정하세요.
뚜껑을 덮어요. 여기 보면은 화살표가 있습니다. 여기 화살표, 밑에 화살표. 여기 있네요. 화살표.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러면 이제 딱 들어가면 돼요. 아, 여기 딱 맞네. 받치면 이게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뒤쪽에 있는 부분을, 이 부분에 텐션을 좀 줘야 됩니다. 이게 원래는 빨리 먹어. 한결 다 냉동실 때 갖다줘. 개발한 거야? 아, 원래 한 거 이런 밥. 이거 새로 생겼는데 떡을 한국 가서 배워왔는데 이 아저씨가 떡 잘하더라. 완성했는 거를 시험해 볼 건데 잘 돌아가는지 한번 보시죠. 전원 연결하고. 왜요? 먼저 물을 이렇게 넣으면은 덩어리 되는 게 괜찮더라고요. 제가 미리 써보니까 20kg 콘크리트 백이 4개 정도 들어가니까 최대 6명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조립부터 사용까지 해본 결과는 나쁘지 않습니다. 조립도 간단하고 설명서도 상세히 알려주고 있어서 초보자도 누구나 쉽게 조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용량이 조금 작을 뿐이지 용량만 더 충분하다면은 더 만족스러운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를 맥시멈으로 넣고 돌려도 모터에 힘이 붙이거나 하지 않고 잘 돌아갔습니다. 가볍게 작업에 사용한다면 문제없이 얼마든지 사용 가능하고 재미있는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상 딜런이었습니다.